오늘 일단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하기에 사실 좋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극장이라고 하는 곳이 영화 사운드에는 최적화를 해서 만든 공간이지만 여기에서 성악곡을 직접 부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곳이어서 사실 지금 이제 옆에서 저도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긴장도 되실 것 같고 이게 어려운 미션인데 너무 차분하게 잘 해주셔서 일단 첫 번째 궁금증은 사실 무대에 서실 때마다 매번 변수가 있잖아요. 맞죠. 항상 네. 완벽하게 갖춰진 무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보통은 무대가 객석을 내려다보게 되어 있는데 네. 극장 같은 경우는 객석이 위로 올라가 있다는 것도 평소하고는 다른 점일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객분들을 또 올려다보는 느낌도 여러분들 높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색다른 느낌입니다. 저희가 제2열에 앉았거든요. 네. 왜 저기가 딱 적당한 자리인지 알 것 같아요. 여긴 너무 낮고 저 그때 너무 높아서 노래하길 딱 제가 앉았던 자리를 쳐다보면서 노래했는데 네. 저희 약간 딱 로열석 느낌 네, 그쵸. 거기 앉은 느낌인데 죄송해요 거기 앉아서 저만 앉아가지고 네. 영화 보시면서 파바로티 얘기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처음 영화 보시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라는 걸 새롭게 아신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저도 이제 기존에 몰랐던 이야기들 저는 그 파바로티 씨께서 손수건 안에 그 못 같은 거 좀 챙기시나요? 그게 좀 이렇게 손 잡고 있다가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이 힘을 주면 찔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고음 낼 때 이 찔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적당한 힘만 내기 위해서 그 못을 갖고 다닌다라는 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또 행운의 상징인지 또 오늘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고 기존에 파바로티가 노래하고 어떻게 노래하는지는 봤지만 그의 삶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갖고요. 그렇게 저는 또 되게 완전 슈퍼스타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동네 아저씨같이 평소에 굉장히 예 평소의 모습은 네. 너무 그냥 정말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고 네. 토탈한 성격. 네 제일 좋았던 게 파바로티도 목욕탕에서 노래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저희도 샤워하면서 이게 다 그런 건 다 그런 거구나. 린스 좀 발라놓고. 네,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다 그렇다는 건 두 분도 그러신 걸로. 아, 그럼 그렇죠. 저, 네. 거기가 제일 잘 어울리거든요. 그렇죠. 울림이 좋기 때문에. 마이크가 필요 없죠. 네, 네. 아, 네. 이런 TMI와 함께하는 파바로티 관객과의 대화입니다. 두 분 지금 이렇게 무대 같이 서시잖아요. 그러면은 와, 이 친구는 진짜 이거는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서로의 장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먼저 생각하기에는 슬기 씨는 그 목소리 음색이랑 쳐다보지 마세요. 목소리 음색이랑 또 그 뉘앙스 그리고 그 풍부하게 되게 소리를 내면은 이게 단적으로 어떤 소리구나라고 들리는데 들을 때마다 그 음질이 다르게 느껴지는 좀 많은 음색을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전 끝입니다. 네. 되게 많은데 전 잘 네. 모르겠어요. 민태 씨의 장점이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요. 네. 아 사실 아까 저 우리 하이 씨를 가지고 있어야 그러니까 하이 씨라는 게 음정이죠. 높은 음인데 테너는 하이 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안젤라 게으르고 소프라노가 하셨는데 사실 민태 씨는 뭐 고음으로 누군가를 비교한 그렇지만 하이 씨보다 한 두 음 더 높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해요. 고음은 얘가 대내주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네. 결국 한 팀이라고 하는 건 서로 보완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굉장히 네, 그런 네. 면에서는 이제 음악으로도 이런 부분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아마 같이 활동하시면서 성격으로도 내가 갖지 못한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파바로티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듀엣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그럼요. 여기 와 계신 분들께서 아마 더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 조금 있다가는 파바로티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슬기 씨가 굉장히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자기가 직접 다 챙기거든요. 그런 점이 저는 이제 성격적으로 전 뭐라고 할까 좀 너무 디테일하지 않은데
디테일한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보완이 되면서 실수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점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저도 파바로티 선생님처럼이라고 하면 웃기지만 매 무대가 너무 떨려서 항상 인태한테 그런 걸 보이거든요. 너무 떨리는. 근데 떠는 걸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긴장하고 있을 때 이 인태가 먼저 잘 해주니까 그냥 같이 묻어서 갈 때가 있죠. 엄청 긴장을 많이 하는데 진짜 많이 해요.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사실 긴장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슬기 씨가 아 뭐 그걸 떨고 그러냐 이러더니 매 무대마다 어떡하지? 그랬는데 파바로티 선생님이 떠시는 거 보니까 네. 아 잘하는 사람 다 떠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다시 떨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잘했는데 슬기 씨 때문에 태보한 것 같습니다. 아 어떡해.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미리 이렇게 목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네. 영화 보시다가 바로 이제 무대를 하시는 경우인데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 계속 파바로티 선생님 노래 하실 때마다 속으로 같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몸적으로 이게 성대적으로는 못 풀었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풀어놨어요. 아 파바로티처럼 파바로티 선생님처럼.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노래를 다르게 불렀거든요. 뭐 모르시는 분은 파바로티 선생님 따라한 거였어요. 최선을 다해봤어요. 네. 진짜 안 똑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살이 안 쪄가지고 못부터 찾아오세요. 못. 아니, 살부터 찌고 와야 돼. 아까 내가 반을 다 먹을 걸 그랬어. 반만 먹어가지고. 아 그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좋은 음악가 그리고 또 혹은 좋은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성대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맞아. 그래서 목을 풀지 않아도 조금 잘 알 수 있는 그 길을 보고 바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답안지를 어느 정도 보고 나서 노래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노래하기 굉장히 오늘 편했습니다. 혹시 파바로티 앨범이나 아니면 실황 같은 것들 중에서 특히 좋아하시는 뭐 앨범이나 곡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불러주신 네스노르마 같은 경우도 파바로티를 대표하는 그런 곡 중에 하나로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인제미 스코라는 곡이 있는데 그 최고의 지휘자 그 카라얀과 했던 음악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카라얀은 굉장히 절제를 중요시하는 지휘자인데요. 굉장히 열정적인 파바로티와 절제가 같이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젊은 시절의 음색 거기에 이제 또 학생 같은 면모처럼 되게 디테일한 걸 다 지키는 그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인제미 스코라는 베르디 레퀴엠 중에서 네, 그 노래를 가장 사랑합니다. 네. 너무 많아서 사실 뭐랄까 저는 저희는 성을 전공했으니까 여러 테너를 많이 공부하거든요. 뭐 따라해보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저는 프랑코 코렐리라는 테너를 많이 좋아했었는데 공부하다가 많이 헷갈리면 항상 그냥 다시 파바로티를 듣곤 했어요. 약간 교과서 같은 느낌이라 뭔가 본인께 확실하지만 뭔가 개성이 없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약간 정확하게만 하시는 모든 노래를 불러도 정확하게 오버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건 바르셀로나 리사이틀일 거예요. 피아노로 하셨던 곡인데 그 중에 우나오라 아모로사라는 아리아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노래를 꼭 독창에 처음으로 하셔서 무대에서 긴장됐을 때 발성처럼 그걸 부른 다음에 노래를 부른다라고 알고 있어서 저도 항상 목을 풀 때 그 노래로 풀곤 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이 파바로티가 어떤 면에서 훌륭한 테너인가에 대해서 두 분 해석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음악을 듣는 입장이고 두 분은 공부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공부를 하고 부르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예를 들면 아 그럼 높은 음 내면은 일단 첫 번째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정말 좋은 테너라고 할 때는 그것 말고도 뭐 표현력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디테일한 장점들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듣고서 어떤 부분을 파바로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생각하는 이제 파바로티는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슬기 씨가 아까 그랬잖아요. 악보대로만 정확히 한다고. 근데 그 안에 가장 큰 개성이 있고 또 그 안에 딱 그 캐릭터 혹은 그 노래에 맞는 색깔대로 개성이 표현되고 음악이 표현됐을 때 사실 그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기초적인 연기만 봐도 화를 내는 연기가 평소 연기보다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너무 기본적인 거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파바로티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성 있는 성악가들은 많았지만 그것이 기초 안에서 개성이 있었던 유일한 성악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기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명연기라고 할 때는 뭐 오열하거나 막 비명을 지르면서 하는 강렬한 연기들을 많이 기억하시는데 이제 오랫동안 연륜이 쌓인 훌륭한 연기자들 보면 그냥 밥상 앞에서 혼자 독백하는 장면을 보는데 사람들을 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기본기가 탄탄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사람이 노래를 불러왔는가라는 게 그 탄탄한 기본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주로 가능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말씀해 주신다면. 그동안 몰랐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파바로티 선생님이 저렇게 자신감이 넘쳤던 분인 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 느꼈어요. 아, 너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본인의 확고한 신념과 생각이 가수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면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들한테 많이 휘둘리기 마련인데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걸 계속 해오신 거니까 그래서 파바로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앞으로 좀 음악 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됐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흔들리기 쉽잖아요. 특히나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예,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있는데 그럼 그런 때는 또 주변에서 제각기 조언이라고 해주지만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돌파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만 많이 주변에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때 중심을 잡고 계속해서 음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뭐 사람이라든가 그런 방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저한테는 누군가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쨌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노래니까 뭐가 잘 안 풀려도 노래만큼은 놓지 말아라. 노래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안 풀릴 때라도 저는 항상 노래 연습을 꾸준히 해서 언제 노래를 해도 노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저의 그런 파헤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항상. 네. 근데 저는 보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뒤였던가 봐요. 아, 그렇죠. 네. 네. 아마 처음에 이제 이 음악적인 재능을 발견을 하고 아, 진지하게 한번 공부를 해볼까라고 결정하는 단계에서 야, 정말 넌 뛰어나다. 라고 인정해주는 누군가의 말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때 가장 크게 힘이 되었던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분이셨을까요? 저는 이제 성악을 시작하고 싶었을 때 사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좀 산만한 아이였는데 음악 선생님들이 항상 그러셨어요. 노래 시간만 되면 그렇게 산만하고 떠들던 애가 이렇게 손 모아갖고 노래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노래할 때 뭐 부모님이 신청한 거 아닌데 학교에서 동요 대회가 있으면 제가 신청을 하고 그랬었는데 노래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노래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저한테 실기 점수를 노래를 그네란 노래를 했었는데 그때 1등을 주시면서 어머니를 좀 뵙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아이는 성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고1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네, 항상 너의 목소리는 남다르다라고 파바로티 어머니처럼 네 정말 그런데요. 네, 너의 목소리는 남다르다 너의 노래를 듣면 눈물이 난다 항상 말씀해 주셔서 지금도 저는 매일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어머니가 흘리시는 게 아니고 제가 흘려요. 제 노래 근데 농담처럼 얘기지만 진짜로 어머니가 계속 넌 성악할 거야 넌 성악을 해야 되라고 어릴 때부터 말씀하셔서 성악이 뭔지도 모르는 나이 때부터 난 성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입식 교육이 꽤나 괜찮은 거였네요. 그래서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냥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했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노래를 하면 관심을 받고 노래를 하면 항상 그 주인공이 돼 있으니까 노래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 있는 거라서 네 신기해요. 네 저도. 근데 정말 그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뭐 성악을 해야 되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감동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집에서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는 언제나 변치 않는 첫 번째 팬이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누군가가 결국은
재능을 믿어주는 게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영화에서 보면 파바로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재능 이런 것들을 세상에 선한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콘서트를 하면서 자선 활동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알려진 게 그 파바로티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형식의 이제 콘서트인데요. 만약에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세계 리사이트를 한다. 그래서 파바로티와 친구들처럼 듀엣와 친구들을 하게 된다. 그럴 때 누구를 함께 무대, 이 사람은 내가 무대 한번 서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아, 제가 영화를 보니까 그 한 친구들 뭐 한두 명만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네. 마음에 들면은 바로 픽업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사람보다는 제가 만약에 그렇게까지 되기도 너무 힘들고 거의 뭐 파바로티는 파바로티니까요. 근데 그렇게 듀엣와 친구들을 하게 된다면 부르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누군가요? 네. 뭐 벌써 뭐 팬텀 쇼에 나왔던 박상돈 씨도 있고 곽동현 씨도 있고 뭐 김현수 씨도 있고 그냥 친구란 친구는 다 불러보려고요. 노래하는 친구들. 노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파바로티 친구들. 근데 사실 저는 우문이 현답을 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함께 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함께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저희 듀엣토와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분들께서 나 듀엣토랑 콜라보를 하고 싶다 그런 가수가 저희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라. 누구누구가 친구들에서 친구들을. 네, 아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본인이 부르 현답이라고 하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우문 우답. 네. 질문은 우문인가요 그러면? 아니 제가 긴장해서 그래요. 네. 이상한 질문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게 너무 웃겨. 우문이었던 걸로 네. 제가 잘 새겨드렸고요. 답할 네.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네, 네. 이렇게 공연하시다 보면 이동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때 다른 데 가서 또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새로운 장소에 가서 적응하기 위해서 아마 두 분 각자 노하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영화 속의 파바로티가 뭐 스파게티를 싸갖고 다닌다든가 치즈를 싸갖고 다닌다든가 요리를 직접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이제 영화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두 분 각각 좀 낯선 장소에서 내가 좀 편하게 느끼기 위해 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 그 제가 봤을 때 파바로티 선생님은 옛날 분이라 그렇게 직접 자기가 먹고 싶으신 거를 어디가 맛집인지 모르니까 들고 다니신 것 같고요. 저희는 이미 콘서트나 혹은 행사할 때 이곳에서 가장 맛있는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놓고 저희들이 철저한 검색을 통해서 먹기 때문에 파스타 같은 거를 싸갖고 다니지 않아도 더욱더 맛있는 거를 많이 먹으면서 긴장을 풀고 있습니다. 네. 우문 현답이었네요. 또 우문인가요? 농담한 거예요. 벌써 두 번째 우문을 그러면 농담한 겁니다. 앞으로 남은 우문을 어떻게 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아예 그런 습관을 아무것도 안 드리는 걸로 택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노래하기 전에 먹어야 되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거기 가서 그게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알아서 이거는 그냥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게끔 바꿔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샌드위치를 먹어도 하고 그냥 잠만 잘 자고 밥을 잘 먹으면 되니까 그래 놓고 항상 엄청 떨고 그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떨리는 마음은 어떻게 진정시키나요? 저는 예전에 사실 그 콜라 같은 거를 먹고 막 그렇게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아메리카노에 설탕 5개씩 넣어서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노래하기 전에 특히 고음 많이 나는 거 할 때는 그렇게 먹어서 막 당을 올려놓고 노래를 했는데 슬기 씨가 도움을 줬어요. 이런 거 너가 무대 맨 무대마다 그렇게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 한 번씩 안 먹기 시작해보면 그렇게 해서 네가 소리가 난다는 게 증명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징크스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다이어트 콜라 먹었습니다. 제 콜라? 네. 그렇죠. 어떤 걸요? 네, 이렇게 무대 위에서 올라가기 직전에 긴장 엄청나게 될 것 같거든요.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긴장감을 무대에 연결시키는 순간 엄청난 노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긴장감이 올 때마다 오히려 그 긴장감을 곤두세워서 노래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첫 시작에 제가 굉장히 긴장을 하는데 그 긴장감만 넘어가는 순간 이제 넘어가는 거죠, 공연으로.
그래서 오히려 긴장감 올 때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쪽이에요. 예. 네. 슬기 씨 말처럼 진짜 긴장이 아예 안 되는 공연이 더 실패할 때가 많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긴장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지 이해를 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졌던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막 긴장되는 순간이 많으시잖아요. 긴장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맥박이 빨리 뛰게 되는 건데요. 왜 빨리 뛰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 맥박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슴이나 그런 초식동물한테도 조사를 해봤는데 호랑이 냄새가 나니까 맥박이 빨라지기 시작하더래요. 그건 언제든지 달릴 수 있는 준비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두려움으로 안는다면 주저앉을 것이고 거기서 달리자라고 생각한다면 평소보다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장되는 순간에 항상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답 감사합니다. 현문 네. 현답. 예, 또 한 가지는 파바로티도 무대 올라가기 전까지 내가 그 음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저도 오늘 노래하시는 거 보기 전까지만 해도 와, 어떻게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이렇게 공연, 그러니까 지금 공연장도 아니고 영화 보시다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갑작스럽게 게다가 그렇게 쉬운 곡도 아닌데 노래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자신감은 차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걸 파바로티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파바로티 선생님은 자기가 날 줄 아는데 좀 엄살 피우면서 사람들에게 치열업을 받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거짓말쟁이? 노래 중간에, 이게 영화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좋은 테크닉은 고음을 내가 그 순간에 준비했을 때 언제든지 나는 것이 그런 테크닉이라고 해놓고선 무대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요 하다가 나면은 더 극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항상 그랬어요. 저희도 날 것 같은데 안 날 것 같아요 라고 하고 누가 컨디션 물어보면 항상 안 좋다고 그랬어요. 네. 혹시나 안 날 걸 생각해서 12시간 잤는데 못 잤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야 안 좋다며 이 말 듣고 싶어가지고 충격적이네요. 네. 네. 안 좋은데 잘한다 이 말이 너무 듣고 싶어서 뻥쟁이 파바로티 선생님과 함께하는 네, 오늘의 관객과 대화인데요. 그러면 혹시 영화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런 거 아닐까? 아니면 혹은 파바로티는 저렇게 노래를 했구나 라는 뭐 작은 팁이나 노하우 같은 걸 얻으신 대목들도 있을까요? 음악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럼 팁? 팁이라기보다 이제 제가 집에서나 혹은 컴퓨터로 파바로티 그 선생님의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 영화관에서 보니까 입모양이 참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입을 좀 더 저렇게 벌렸었구나 하면서 다시 내가 알던 파바로티가 많이 그 제 기억 속에서 변질됐을 거 아니에요. 다시 정확하게 이걸 두 시간 동안 보니까 여기서 이런 부분을 오버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이제 뭐 전공자 입장에서 그냥 좀 그런 팁들을 저만 아는 팁을 좀 찾았죠. 이게 역시 젊었을 땐 입을 많이 안 벌리고 나이 들면서 이제 많이 벌리는구나. 난 다시 좁아져야지 이런 것도 많이 들고. 네. 젊었을 때 소리가 더 좋더라고요. 그 차이도 되게 세심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악을 전공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 모양이 달라지거나 예를 들면 뭐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수가 뭐 안 좋을 때 투구폼이 달라진다든가 이런 걸 보잖아요. 그렇죠. 자세를 보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입 모양을 보면서 입이 더 많이 벌어지는 건 나이가 들어서구나 라든가 하는 것들을 보신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혹시 파바로티에 대해서 다시 뭔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좀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팁 같은 걸 얻으신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도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뭐 이런 말을 할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노래는 저는 테크닉보다는 정신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파바로티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가짐이 너무 노래를 한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사람을 다 믿고 항상 긍정적이고 근데 무대에서는 되게 섬세해서 떨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무대만큼은 집중하지만 평상시 삶은 항상 밝게 사시는 게 아마 좋은 무대를 만들어 오신 그런 삶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조금 주변 사람을 좀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증은 서지 마시고요.
아, 아 그건 안 사죠. 아 저는 그래서 그 얘기한 거에 덧붙이자면 파브로티 선생님이 무대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에 보상 심리로 좀 평소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더 행복하려고 지내는 그런 좀 고독한 음악가의 모습도 보이면서 좀 짠한 것도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영화 속에서 왜 그 분장할 때 무대 분장할 때 광대 분장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게 무대에 선다는 거는 내가 밖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무대 위에서는 오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강박 같은 것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우여곡절이 있다고 해도 그걸 무대까지 끌고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지 이것도 이제 궁금합니다. 뭐 명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파바로티처럼 더 밝고 명랑한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약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나 무대가 아니거나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 말을 하지 않아요. 잘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여기는 거의 무대 같아서 지금 말을 하는 거고 원래 집에 있을 때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혼자 사시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요. 벽이랑 대화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그렇죠. 벽이랑 대화할 수 있는 드라마 건데. 보면서도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뭐 화도 내지 않고 아 네 정말 그 놀리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아 이게 한 슬기 씨가 말을 하게 되는 건 한 다섯 사람 이상이 될 때부터 이제 이거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말을 하고요. 세 사람 이내일 때 이제 그때부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놀리시더라고요. 세 사람 이내일 때 이제 그때부터 저만 얘기합니다. 두 분만 계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말을 안 해줘. 저는 계속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밥 먹어서? 갑자기? 갑자기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이렇게. 굉장한 좋아하네요. 그렇죠? 네, 둘 다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렇죠. 네. 얘라도 말하니까 다행이죠. 근데 실제로 그 연예인분들 많이 그러시거든요. 뭐 코미디언 분들도 그렇고 맞아요. 배우분들도 그런데 항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무대에서 정말 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아래 내려갔을 때 그냥 개인으로 돌아갔을 때는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으로 에너지를 비축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때 더 사교적으로 풀어내는 경우도 있다는 그게 바로 저입니다. 성향마다 다르죠. 네,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다르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아마 같이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가지고 계신 목표들 중에서 이런 거는 내가 우리가 꼭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굵직한 뭐 이 무대에 한번 서면 어떨까 아니면 이런 음반을 내보면 어떨까 이런 식의 굵직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그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멀리 좀 계획을 짜고 가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앞에 보이는 한 발 한 발부터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모든 들어오면은 다 걸어볼 생각이고요. 우선 저희는 2월 15일에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이제 시작하게 됐으니 우선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하게 어떠한 일들이 주어진다면 하나하나 걸어서 결국에는 어떠한 한 그 팀조차도 그 성인같이 저희가 어쨌거나 지금 3살백이 된 4살째인가요? 4살째 된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올바른 더 좋은 그룹으로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잘 걸어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데뷔했을 때부터 들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꿈은 뭔가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초반 뭐 아직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1, 2년은 막 여러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가수가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꿈을 다 이뤘거든요. 제 이름으로 된 앨범도 냈고 제 이름을 팀 이름이지만 이름을 걸고 콘서트도 했고 그래서 난 꿈을 다 이뤘다 라고 생각하고 항상 만족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생긴 거는 아 그래 이렇게 노래를 평생 하자였어요. 한 60, 70까지 파브로티 선생님처럼 노래를 평생 하자. 근데 오늘 좀 영화를 보면서 아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 남들을 도울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요.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좀 뭔가를 크게 잡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다잡게 됐습니다. 네, 오늘 진짜 영화 보면서 저는 그 파바로티 선생님이 좋은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니실 줄 몰랐어요. 특히 그 다이애나 왕세자비 분이랑 적십자 그 공연 125주년이었나요? 왜요? 그게 그렇게 웃긴가요? 디테일하게 네. 되게 섬세하시네요. 네. 왜냐면은 진짜 와닿았거든요. 아 저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선한 영향력을 풍길 수 있다면 정말 되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나 하나로 인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거에 한참 못 미치는 존재여서 우선 좀 성장을 하면서 저희도 선한 냄새가 나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어요. 그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신 은밀하게 위대한 뮤지컬 이제 시작인데요. 네.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무대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점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점은 기대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사실 인태 씨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죠. 네, 35살 인생 처음으로 춤도 추고, 네, 액션도 배우고, 연기도 하고. 처음에 사실 저희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 노래만 해왔다 보니까 조금 노래를 많이 하는 뮤지컬을 했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는데 연습을 하면서 느꼈어요. 아 이왕 할 거면 이렇게 바닥부터 다 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나중에 길게 봤을 때 어떤 걸 해도 우리가 오히려 더 어렵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연기면 연기, 춤이면 춤, 액션이면 액션을 아주 알이면 알도 베기고 그죠? 네, 아주 네. 멍도 들고 알도 베기고 잠도 안 자면서 아직도 뒤토벅지 만지면 아픕니다. 네. 어깨랑 모든 배우분들께 연기를 배워가면서 춤도 배워가면서 발바닥에도 알 베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어디가 안 좋구나를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연습이에요. 아 내가 여기 안 좋았구나 이렇게 저 요즘 도가니도 좀 힘들어. 그래서 아 이번에 하면서 아 정말 모든 걸 마스터는 못하겠지만 끝까지 해서 이제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이런 게 있거든요. 아 저 친구들 뮤지컬 처음이니까 뭐 이 정도는 이해할게 라는 말을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뮤지컬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듣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네. 하나 더 나와서 그냥 미쳤는데 쟤네 미쳤는데 원래 뮤비였나 이렇게 그렇죠. 저희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네. 목표는 네,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무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마지막으로 파바로티 영화 보신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말 그 아프리카에서도 아는 음악가가 파바로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위대한 삶 속에 어떠한 또 개인적인 그리고 또 인간다운 냄새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저도 잘 되면 저렇게 소탈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선 특별하지만 평상시엔 너무나 인간적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반성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될지 많이 좀 배운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전공자뿐만 아니라 파바로티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분들이 다 본다면 아, 또 위대한 성악가 뒤에는 저런 모습들이 있구나 하면서 타산지석을 좀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너무 잘 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영화관에 와서 많은 분들과 같이 영화를 보고 노래도 부르고 인터뷰를 한 건 처음이라 불러주신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적십자 125주년 할 때부터 웃으신 분인데요. 네, 진짜 색다르더라고요. 뭔가 혼자 볼 때보다 더 집중해서 봤던 것 같고 팝콘 하나를 먹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먹었거든요. 저요 아까 슬기 씨한테 귀속말을 했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중간에 갈 수가 없어. 네, 차마 깨고 갈 수가 없고 가면 누가 봐도 뒷모습이 백일 텐데 네, 갈 수가 없는 거야. 자존심상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시간에 계속 힘들다고 저한테 네. 손을 꽉 잡으면서 제가 허벅지 이렇게 꼬집으면서 한계에 이르렀어요.
오늘 그 한계를 깼기 때문에 예, 예. 아마 저희 듀엣토가 네. 2020년 시원하게 한번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마음을 다잡고 파바로티는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영화를 남기셨잖아요. 오늘부터 듀엣토와 영화가 시작되는 그날이라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영화 보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 화장실 못 가는 것만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파바로티 노래 있잖아요. 루시아노 루치아노 파바로티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한계를 극복한 듀엣토와 함께 오늘 이 자리 여기서 마무리하는 한계점이 넘었어요.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셀카 같이 찍을 거예요. 그래서 두 분께서 여기 앞에 같이 앉아서 사진 찍어주실 거고요. 예.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나가실 때는 저 뒤쪽으로 퇴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지금도 사진 찍을게요. 앞쪽에 앉아주시면 돼요.